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텐밤 10.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카페 메뉴도 가을 분위기 물씬 단호박 밤 홍시 등 시즌 음료 등장.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배성재의 테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어반 자카파 목요일 밤드렸습니다 아, 오늘의 헤드라인 카페 메뉴도 가을 분위기 물씬 단호박 밤 홍시 등 시즌 음료 등장이었습니다. 아, 이번 주에 비도 좀 오고 가을이 오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카페 메뉴도 가을이 벌써 왔습니다. 가을 시즌 음료들이 속속 나오고 반응도 꽤 괜찮거든요. 가을 대표 음료들의 재료는 뭐 단호박이나 밤이나 홍시 오미자 이런 것들인데요. 아, 오미자도 가을인가? 아무튼 음료 색깔부터 맛도 가을과 잘 어울리고요. 예, 이런 걸로 한번 기분 전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콩국수 못 먹어서 서운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 낮은 날. 아직 좀 덥죠? 어제는 낮에 조금 시원했는데 오늘은 좀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녁이나 아침 출근길에는 확실히 예, 뜨아를 마시고 싶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랑 찌네타운 하는 날이고요. 아한주 쉬고 돌아온 이종범 작가와 함께 할 거니까. 털동진과의 영화 토크 기다린 분들은 이따가 한번 실컷 참여해주세요. 영화 토크 참여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찐의 타운. 배텐 쉬는 동안 홍보대사가 돼서 돌아온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 이종범입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에 한주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텐 어, 네. 친한 걸그룹, 어, 로켓 펀치가 오면서. 음, 누군가는 비켜드려야죠. 예, 밀려났어요. <laughs> 누군가는 양보를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아좀 어, 서습했다? 아 조금요. 아, 네. <laughs>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걸그룹이 오면 뭐 침착맨도 네. 밀려나고. 아니 걸그룹 넉살도 민어 최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 되시는 스케줄이 중요하죠. 예. 어, 덕분에 로켓펀치를 받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laughs> 예. 저도 지분이 있는 것 중간. 그러니까. 그럼요. <laughs> 자그그 그 사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진행하는 저작권보호 대국민 캠페인에 <laughs> 네. 홍보대사로 위촉됐어요. 그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작권 보호 뭐 불법웹툰 나 멈춰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어 국가가 인정한 콘텐츠 대통령 <laughs> 아니, 전혀 아니거든요. 콘텐츠 지킴이 음, 그렇지 예. 않고요. 앞으로 예. 어떤 활동하는 거예요? 계속 틈날 때마다 아 불법웹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저, 뭐 저작권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인터뷰하고 예. 서면 인터뷰하고 그런 거죠 뭐. 어, 예. 어 급여는? 봉사직입니다. 아 봉사직이요? 정의를 위해 아, 활동하는 것이죠. 아, 명예직. 명예직 예. 명예직. 베텐 홍보도 하셔야겠네요. 베텐 저작권도 좀 지켜주시고. 베텐 홍보를 지금보다 더 하려면요. 음. 제가 평소에 샌드위치맨처럼 걸고 다녀야 돼요. 어디 아. <laughs> 나갈 때마다 베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네요. 제가. 그거 해주세요. <laughs> 뭐라, 뭐라고요? 예. 그거 해주세요. 아, 오히려 홍보 효과가 반, 음. 네거티브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laughs> 예. 예. 자. 어, 채팅창에 밤토끼와 2만년 시리즈는 건들지 마라. 원래 안 건드림이라고 하고 놓고. 안전한 만하죠. 예, 예. 자, 영화로 토크를 전하는 찌네타운 코너를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한 영화 한 편을 골라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명장면, 명대사 그리고 비하인드 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참여가 많이 필요한 이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이종범 작가의 인생 영화죠.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예. 1999년 세기말에 국내에 개봉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예. 로베르토 베니니 이분이 음. 주인공 귀도역을 연기하신 분인데 이분이 각본 주인공 감독을 다 하셨어요. 예. 줄거리 말씀드리면 이거 보시고 우신 분도 많으실 건데 예. 나이가 먹고 다시 보시면 몰랐던 못 봤던 장면들이 다시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음. 로마의갓 상경한 시골 총각 이탈리아입니다. 시골 총각 귀도, 이 귀도가 로베르토 베니이고요. 예. 귀도는 운명처럼 만난 여인인 도라에게 첫눈에 반하고요. 음. 이 귀도가 그냥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라서 그런 말솜씨로 도라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두 사람은 아들 조슈아를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데 조슈아의 다섯 살 생일날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따가 이제 이차 대전 때 나치 때이기 때문에 어, 다들어갑니다 네네. 귀도 조슈아 그리고 이제 귀도의 숙부 다 데리고 수용소행 기차에 실어버려요. 네. 이 소식을 듣고 어, 유태인이 아니었던 도라도 나도 타겠습니다. 이러면서 음. 같이 기차에 따라 올라가 버리죠. 예. 귀도는 지금 애가 어리잖아요. 이 어린 아들과 함께 유태인 수용소에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음. 거기서 아들이 겁먹지 않도록 이 모든 수용소 생활을 게임으로 설명합니다. 음. 우승자에게는 마지막에 진짜 탱크가 선물로 주어지는 단체 게임이다. 이렇게 속이죠. 음.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전쟁이 끝나고요. 귀도는 자신의 5살 아들 조슈아를 철통 속에 숨겨놓고 아내 도래를 찾아 나서고요. 결국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길 끝까지 응원하게 되는 그런 아주 눈물겨운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게 사실은 그 사실은 그 유태인 대학살 음. 역사적으로 가장 어설픈 얘기잖아요. 이걸 다룬 영화 중에서

너무나 또 네. 위트 있고 그렇죠. 아름답게 연출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슬프게. 맞아 네네. 시종일관 그 위트와 유머를 잃지 않는데 예. 사실 처음 개봉됐을 때 해외에서 상을 다 받을 거 받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초반에 초반에 나왔을 때 해외에서는 약간 비판도 있었어요. 음. 어떻게 이런 숙연해야 되는 얘기를. 음. 이렇게 웃긴 분위기로 만들 수가 있냐. 하지만 네. 관객들이 증명했죠. 오히려 더 슬프다야.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예. 울림이 있습니다. 아주. 네. 이게 그리고 아카데미 상을 네. 그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인데 그렇죠. 이탈리아어로 제작이 돼 있는데도 작품상을 받았죠. 이게 진짜 드문 일이잖아요. 예. 지금이야 이제 좀 흔하죠. 기생충을 시작으로 이제 좀있죠 근데 이때만 해도 1990년대 이때인데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작품상이 아닌가? 이게 나무 나무주연상 어, 음악상 아 나무주연상 음악상 네.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그렇죠 아하.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음, 음. 그렇죠 그때 전이걸 생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상 받을 때요 예전 네. 아카데미 시 상식을 요9 0 년대는 거의 다 생중계로 봐가지고 그럼 그 보셨겠네요 음, 귀도가 괜히, 이렇게 위로 예. 올라가는 거그 객석이 올라가지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네. 했던 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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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납니다 그빵터졌죠 그때 예. 저도 이때 고3이었기 때문에 음. 네. 사실 이게 제작비가 2천만 달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최종적으로는 2억 3천만 달러. 예. 굉장히 노났어요. 흥행이 완전 성공을 했고. 어. 한국에서도 생각보다 그 당시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건 누적으로 봐야죠. 되 굉장히 음.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 누적해서 지금은 아주 큰 흥행을 한 영화입니다. 예, 예.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미 로베르토 베니리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국민 배우였어요. 근데그 전까지는 약간 코미디 영화, 네. 웃긴 영화 이런 걸 했었는데 갑자기 이 영화에서 작품성을 막 보여줘가지고 한번 한다는 게더 올라갔던 그런 음. 영화죠. 예. 아내로 나오신 분 도라, 이 도라 역을 맡으신 이 니콜레타 브라스키 이 분이 음. 저 처음에 그 웨이킹필름 봤거든요. 예. 근데 감독이랑 남무 주연을 같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옆에 그 아내 역을 맡은 도라하고 너무 친밀한 거예요. 음. 얘기하는데 막 어깨 동무 하면서 막 되게 가깝게 다니는 거요 그래서 약간 위험한 거 아닌가? 음. 알고 봤더니 그분도 실제 아내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실제로 그대로 출연한 거고요. 네. 아들 역은 실제 아들은 아니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아, 로베토 베니 아버지가 진짜로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쵸. 생활을 했었죠. 그 3년 동안 수영생활을 하셨는데 음. 기적적으로 살아오셨거든요. 그 네.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참막그 얘기를 못했대요. 너무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음. 근데 아내가 아들도 알아야 된다. 우리 음. 로베르토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 로베르토 베니니한테 설명할 때 옛날에 굉장히 어큰 게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되게 큰, 그 되게 큰그 유명한 화인데그 예, 예. 얘기를 듣고 나이를 먹은 로베르토 베니니가 우리 아빠가 설명해 줬던 그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음. 나온 게이 영화입니다. 네. 네, 굉장하죠. 영화 제목이 이제 그 어어, 실제 제목을 네. 번역한 게 인생은 아름다워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트로츠키 이게 예. 뭐 역사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러시아 뭐,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 이 트로츠키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음. 자기 유언장에 쓰거든요.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때 마지막 문장이 인생은 아름답다였어요. 음. 되게 울림 있는 문장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제목이죠. <laughs> 여러모로 울림이 있는 영화인데 이거 어떻게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 아, 저 여러 번 봤죠. 네. 이게 일단 웃긴 장면도 그냥 뭐아 아름답게 웃기다 이게 아니라 네. 실제로도 되게 웃긴 장면들이 많아요. <laughs> 맞아, 그렇죠. 네. 일단 입담이 네.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래퍼 수준으로 안 쉬고 말하거든요 예. 그 모든 장면에서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약간 뭐랄까 수다맨 느낌의 배역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종류의 대사가 되어올게요 굉장한 호감이고 그렇죠. 그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가 그 황제 네. 어디 오스트리아인가 하여튼 <laughs> 네. 그 황제가 약간 방문하여 가지고 <laughs> 그 마을이 다 진짜 하려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로르토 베니니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차로 와가지고 막막 <laughs> 어. 비켜 비켜 하는데 그게 마치 그 황제가 팔동작이. 이제 인사하듯이 그죠 그팔동작이딱그 예. 황제 인사 그거잖아요. 그거부터 연출이 기가 막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예. 다음에 네. 오히려 황제가 나타났을 땐 썰렁하고 썰렁하죠 앞이 예. 다 막힐 막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출이 아주 환상적이고 음음. 아주 타이밍도 딱딱 맞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죠. 자, 이거 되게 깨알 같은 복선이 정말 많은 영화예요. 네. 앞에서 나온 말장난을 뒤에 가서 다 써먹습니다. 뭐 웨이터 할때얘기뭐 자기가 맞아. 뭐 계란을 좋아한다는 둥뭐 네. 왕자라는 둥 공주님 어쩌고 하는 모든 거뭐뭐 마리아 뭐 열쇠 이런 거다해 놓고 나중에 다 그걸 어떻게 연애를 위해서 복선으로 쓰죠. 그렇죠. 굉장히 치밀한 영화입니다, 이거.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관객들을 확 긴장시키는 장면에서는 네네네네. 음악도 굉장히 잘 쓰고 그렇습니다. 어~ 특히 뭐. 네. 이~ 아내가 아, 아들과 그~ 남편을 따라서 기차에 탈때 그~ 아, 표정 네. 그렇죠. 어우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 도라를 보고 있는 독일군 낯이 장교의 표정 예 네.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네. 하면서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약간 예. 그~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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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 여기 타실 곳이 아닙니다 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데 네. 난 타겠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약간 비켜주잖아요. 이렇게. 비켜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싹. 타시죠? 그런데 네. 그걸 또 기차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로베르토 베니니는. 아 그렇죠. 정말 뭐그 처음에 조슈아가 처음 등장할 때 있잖아요. 음.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으로 안 가고 그꽃 화실로 온실로 가죠 화실. 그렇죠. 그리고 잠시 후에 셋이 나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그 꼬마 조슈아가 나오는데 귀도가. 귀도와 함께 나오죠. 예. 귀도가 그, 귀도와 도라가 들어갔는데 조슈아와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죠. 예. 속성으로 나오죠. 근데 그때 조슈아가 처음 나올 때부터 탱크를 손에 들고 있잖아요. 아. 탱크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다. 예. 여기부터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쵸.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이게 예. 치밀한 영화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연출이었죠 거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그럼 여러분이 제보를 해주신 인생은 아름다워의 명장면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유님께서 로마에 가던 길에 귀도와 도라가 우연히 만나죠. 로마에서도 우연히 도라를 만나게 되잖아요. 도라가 학교 선생님인 걸 알고 장학사로 위장해서 학교를 찾아간 장면 정말 음. 최고였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하는 것 같아요. 음흠. 이 장면이 약간 좀 제가 못 보는 종류의 장면입니다. 예. 부끄러운 장면, 공감성 수치 있잖아요. 네네. 금방 걸릴 걸 저렇게 하네 이런 느낌. 근데 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장면으로 어, 승화시켰죠. 이탈리아 감성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들이대는 손 모양이 떠오르게 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이렇게 슬랩 스틱하는 예. 그런 장면. 안녕하세요, 공주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laughs> 그렇습니다. 음. 아무튼 작업을 어. 하는 건데 어, 이렇게 대놓고 하는 느낌이니까 너무 대놓고 예. 들이 대죠저 같은 분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음. 이게 이렇게 이 로베르토 베니 귀도라는 인간의 인물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첫 예. 얼굴 첫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철연덕스럽게 우리는 운명이다 이런 걸 예. 보여주는 그런 연기가. 그렇죠. 네. 그데 실제 그 로베르토 베니이 인간이 그렇답니다. 아 그래요? 실제 굉장히 쾌활하고 <laughs> 누구를 만나도 일단 농담부터 하고 이런 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다음은요. 김수정 님께서 귀도가 도라를 쫓아 오페라를 보러 가서 오페라는 안 보고 도라만 보는데 찐 사랑이더라고요. 음. 도라의 약코녀를 따돌리고 빗속에서 레드 카펫 깔아주고 도라의 치마가 찢어져서 방석으로 가려주고 음흠. 초코 아이스크림도 먹고 로맨틱하지 않은듯 로맨틱한 듯 재미있는 데이트였어요. 아. 네. 이거는 너무나 로맨틱하게 연출 잘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이렇게 옆에 <laughs> 다른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계속 옆에 보면서 <laughs> 그죠 그죠 그죠. 날 쳐다본다 쳐다본다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린다면서. 예. 이렇게 아, 마법을 그 주문을 거는데 여자분이 고개를 들리죠. 그렇죠. 예. <laughs> 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얼굴로서 고개 를 들리죠. 근데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죠? 그빛 속에서 음. 양탄자를 다 던지니까 크... 레드 카펫이 쫙 깔려가지고 이제 저 아래까지 가잖아요. 예예. 예. 그 장면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 볼 때부터 음. 너무 로맨틱하다. 만화 같죠. 그렇습니다. 네. 저자 그렇죠. 음. 다음은요. 햄찌 공주님께서요. 귀도가 웨이터로 일하는 호텔에서 도라의 약혼식이 열리는데요. 음. 귀도가 낙담해서 정신 못 차리는 순간 도라가 식탁 밑으로 같이 내려와서 귀도에게 키스를 합니다. 음흠.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죠. 네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도라가 정말 공주님 같아요. 그렇죠. 하, 예. 에, 테이블 아래 딱 둘만 있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설레는 장면이죠. 약혼식을 하는 날인데. 네. 여기서 작업 성공을 하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귀이 이, 귀도 말고 도라가 아 약혼 상대자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옛날부터 친구니까 어떻게 하긴 하겠는데 아, 어떻게 뭐 도망 못 가나 이런 거를 계속 빌드업을 합니다. 네네. 막 말도 안 되는 무슨 뭐그 뭐라고 할까요 인종 차별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귀, 도라 혼자 불편해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 올리다가. 이 귀도만 등장하면 얼굴이 펴요 예. 아, 그래 저 사람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훨씬 즐거웠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상기시다가 시키다가 결국에는 이제 숙부님의 녹색 채색된 말을 타고 와서 데리고 가버리죠 예. 네. 근데 그 녹색 채색된 말이 이제 유태인에 대한 네. 어떤 그~ 린치였죠 그렇죠. 테러죠 테러 예. 이렇게 그~ 외숙부의 말 로빈우시란 이름의 말이 말이었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유태인의 말이라고 누가 쓰 써버리죠. 예. 이게 말한테 되게 못할 못할 짓이죠. 라카를막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는 테러가 좀 시작이 되는 분위기 아, 저 ]이어서. 때가 대충 낯지가 이제 들어올 때구나 이런 느낌이 예.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이용해서 오히려 무슨 이벤트처럼 꾸면서 다들 벙쪄 있을 때 도라를 데리고 탈출해버리는. 그러니까요. 예. 그 어렸을 때볼 때는 몰랐거든요. 예. 이번 이 오늘 찐애타운에서 다시 보면서 느꼈어요. 남자에게 탈모는 큰 장애가 아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laughs> 책임 못집니다 <laughs> 네, 음. 내가 일단 탈모가 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음. 저 스스로를 위해서 봤어요. 그래, 귀도 같은 사람이면 M자가 돼도 충분히. 네. 아저말 아니 이 정도의 드림력과 <laughs> 이 정도의 창의력과 <laughs> 예이 정도의 센스면은 좋은 인 좋은 인될 수도 있지만 좋은 세팅창에 그래. 나는 장애가 되던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한 거예요 지금? 아니 저에게 용기를 줘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 <laughs> 이종범 논란 추가라고. <laughs> 저에게도 장애가 되는풍성하다 이거지라고 아, 하십니다. 나도 있다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뚜껑 싸움 수염 다 뽑히고 싶냐고 하신 분이고, 우리 같은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쏘지 음. <laughs> 말 아군이다라고요. 목소리에서 울분이 느껴진다. 네, 저도 같은 편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요? 베텐러는 귀도가 아니다. 음. 예.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지를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에펠 배송제의 텐중에서배습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정보브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전내는찌의 타운을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인생은 아름다워 명장면 또 나눠볼까요? 네, 이정혜님이 보내셨습니다. 귀도 돌아 줄 수아가 한 자전거를 타고 다 같이 출근하는 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 도라를 학교 앞에 내려주고 귀도와 조슈아는 귀도의 서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음흠. 한 가게에 유대인과 개는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팻말을 보고 어, 아들이 궁금해하자 귀도가 음. 나는 고투족이 싫더라 내일부터 우리 서점 앞에도 써 붙이자 음. 하는 장면 귀도의 어떤 센스와 재치가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음.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이 네. 영화 촬영지 여기 어딜까 이게 마지막 자전거 타고 간이 광장 이런데 어딜까 한번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되게 오래 머물렀는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제 영화 안에는 로마로 나오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을 토스카니에서 촬영을 했대요 아. 토스카니에 가서라도 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한 자전거 타고 출근한 다음에 도라랑 귀도가 이제 살짝 키스하는 장면. 요게 그렇죠. 이제 포스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예. 장면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이고. 그렇습니다. 보면서 귀도, 귀도의 어떤 그 교육 방침이라고 할까요? 아이를 키우는 음. 육아 방침 진짜 인상 깊었어요. 예. 어, 마음의 어떤 한 구석 그 그늘진 곳 없게 만들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럴까요? 음. 아, 굉장히 드림력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일 교육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순발력이 좋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아빠들이 어버버 하잖아요, 이럴 때. 감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음.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들이 을칠까 그러니까요. 예. 너는 뭐가 싫으니? 어, 난귀뚜라미야더니 그래 나는 고트조이 싫으니까 우리도 붙이자. 뭐귀뚜라미랑뭐 출입금지 붙이자. 막 이렇게 하는 음. 거 보고 참 굉장히 어, 래퍼를 해도 잘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서점에 그 뭔가 유태인님을 조사하려는 네네네. 그림자가 좀 드리워지면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귀도를 데려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자기 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와 의절했던 할머니 네. 그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아딱 보면서 알잖아요. 아저 그래서 그날 음. 귀도가 녹색 말에 태워서 도라를 데리고 갔을 때그 뒤로 그냥 도라는 엄마랑 의절했구나 안봤구나 그걸 그렇죠. 알수 있죠. 예. 예, 네. 다음은요. 다음은 어 남자형의 파수는 드립만 좋다. <웃음> <웃음> 귀도는 드립이 좋아서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파수는 드립만 좋다. <laughs>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 음... 이게 소, 이게 그 키보드로 드립 좋은 거랑 <laughs> 그쵸 그렇죠. 이게 사람이 앞에 있을 때딱 트는 거랑 오프라의 오프라인 드립은 다릅니다. 장르가 좀 다르죠. 네. <laughs> 뭔가 슬픈 현실이네요. 이탈지리로 간다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laughs> 이탈리아로 가면은 <laughs> 저기 저 이탈리아 제가 가봤잖아요. 예. 저기 이탈리아 가면은 동양인 남자분들은 약간 투명인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무도 네. 안 비켜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네 길을 가잖아요. 아무도 안 비켜주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 지인 작가, 지인 작가 둘이 부부, 부부가 결혼했어요. 예. 그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갔대요. 네. 그 여자 작가분이 걸어가는 동안 무슨 홍해처럼 쫙 갈라지고 길이 네. 그 뒤에 남자 작가가 따라가는데 다 막았대요. 아. <laughs> 그니까 약간 그런 취급이다. 음. 이탈리아를 가보 시는거 권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 목적으로는 아니다. 남자 여자를 대하는 게 그렇게 다르다. <laughs>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겠죠. 뭔가 이탈리아가 베트이랑 비슷하네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네. <웃음> 저는 그좀 느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솔직히...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어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어. 네. 음. 반도는 비슷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반도의 감정일까요? 뭔가, 어, 토하네요. 음. 자, 다음은요. 다음은 럼마이님께서요. 수영소에 끌려온 조슈아가 무서워하자 귀도가 단체를 게임하러 온 거야. 천점을 먼저 딴 사람한테는 정말, 진짜로, 탱크를 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음. 독일군의 말을 엉터리로 번역하면서 울거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거나 배고프다고 간식 달라고 하면 빵점이 된다라고 하죠. 음. 이때 열심히 경청하는 조슈아와 어리둥절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웃겼네요. 음. 음. 본인이 이제 독일말을 할줄 안다고 하면서 이제 통역을 하겠다고. 그렇죠. 거기서 또 순발력을 발휘하는데 이 엄험악한 <laughs> 상황에서 순발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요. 게. 그 길게 말하면 길게, 짧게 말하면 짧게 하는 그 번역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예예. 나는 어제 뭐를 먹었다, 음. 맛있었다 음.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 다시 생각해 보면 좀 되게 이게 살벌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에 있던 나머지 유태인 분들은 되게,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살아가는데 지금 지금 피해를 입을 만한 어떤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보고선 아. 근데 뭐이 무리들 중에서 네. 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알아들은 분이 또 있었겠죠. 자기 나름아로 네. 했겠죠 이렇게 네. 아마 바르톨로메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아주 웃긴 장면이었습니다. 진짜 엄청 엄청난 강심장이고 그리고 그렇죠. 이 숫자를 세는 뭐 첫째, 둘째, 또, 셋째 <laughs> 뭐 이거 할 때까지 그것까지 맞춰서 하는 것도 그리고 바깥에 뭐 바깥에 음. 뭐가 있다 그랬는데 네. 어, 똑같이 하죠. 그렇죠. <laughs> 지금 나오죠. 어, 정말 웃긴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웃픈 장면. 보면. 예. 조슈아의 마음에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요 우수, 웃긴 장면 뒤에 숨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눈물 나게 하는 복선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나진영 님께서요. 귀도는 조슈아를 숙소에 숨기고 노역을 나가는데요. 조슈아가 샤워하기 싫다면서 노역장으로 찾아옵니다. 귀도는 조슈아에게 샤워하러 가라고 다그치죠. 근데 그 샤워실이 사실은 유대인 학살을 위한 가스실이었잖아요. 음. 그 샤워실에서 귀도의 숙부인 엘리세오가 등장했을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아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엘리세오가 음.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슬프죠 이게. 음. 예. 음? 네, 또뭐 이건 뭐. 코멘트하기 네, 뭐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 또 얄궂은 게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 수북이 쌓여 있는 옷. 옷옷옷이옷가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예, 예. 여성 노, 노역자 노역자들이 그 옷을 분류를 해요. 예. 그때 그도라야 얼굴을 잘 보면 음. 옛날에 볼때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면 혹시 이옷 중에 내가 아는 옷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눈빛이 일킵니다. 음. 제발 내가 본적 없는 옷들만 있어라 음흠. 이런 느낌에 되게 복잡하면서 두려운 눈빛이 보여가지고 나이 먹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다음은요. 음. 다음은 8 0 4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수용소 행 기차에서 내릴 때도 도라를 제일 먼저 찾고, 수레를 끌고 가다가 방송장비를 보고, 안녕하세요, 공주님하고 방송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으흠. 귀도 도라, 조슈아, 온 가족이 아주 사랑에 넘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정말 이 장면, 이런 장면이 사실 굉장히 이런 영화에서 눈물 포인트거든요. 으흠. 도라는 저 장벽 건너 반대편에서 이렇게 자기 남편과 조슈아의 목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음. 근데 이게 그 쇼신크 탈출을 생각하면은 네. 후환이 좀 그렇죠. 두려운 장면이긴 한데. 저도 그게 떠올라가지고 겁났거든요. 네. 다행히 그냥 뭐 소리치는 무서운 아저씨가 쫓아온다 라는 목소리만 나오고 이제 그들은 안 나오죠. 음. 음. 이게 총살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유머 장면이잖아요. 이게 감옥과는 오히려 더 감옥보다 훨씬 위험한 장면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예. 걸리면 뭐 바로 그냥 해코지 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죠. 아, 따뜻하게 연출했습니다 아주.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은요. 전반적으로 밝은 예. 영화라서 더 슬픈 부분이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은 말레피센트님이 보내주신 장면입니다. 귀도는 신체검사 중에 귀도가 일하던 호텔에서 수수께끼를 주고받던 단골손님 레싱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레싱 박사 덕분에 독일군 식당의 웨이터로 일하게 된 귀도는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데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것처럼 굴던 레싱 박사는 도움 대신에 다른 수수께끼를 내놓죠 아, 가장 영화 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거 아십니까? 이 장면이 이 구성상으로는 또 분의 삶입니다 아 정확히 4분의3 지점 조금 지나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게 또 분... 여기도 또 분의 삼이 있나 했는데 이게 그군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한 인간의 일 일생을 가지고 무슨 영화를 만들잖아요. 뭐 예. 국제 시장도 있고 포레스트 컴프도 있고 이런 영화가 또 분의 3이 되게 어, 되게 애매해요. 없는 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 혹시 있을까 하고 다시 보니까 이레싱 박사가 수수께끼를 내놓는 거고 오리 얘기하면서 고기가 4분의3 지점이더라고요. 아, 아니, 이게 그, 이게 굉장히 그 너무 위트 있는 터치로 쭉 가고 그래서 네네네네. 어 이게 혹시 해피엔딩으로도 갈수 있겠다 싶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레싱 박사가 나오니까 아 이게 동화줄이인가보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거기서 이 레싱 박사가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퀴즈 그러니까요. 나 이거 답을 모르겠어. 오직 그것 때문에 이 주인공 귀도를 반가워했었구나 라는 인간의 어떤 환멸을 느끼게 하는 처음으로 예. 귀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야. 귀도가 되게 얼빠진 얼굴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다른 설도 있긴 합니다. 뭐요? 무슨 설이냐면 여기서 레싱 박사가 낸그 수수께끼를 잘 보면 음. 지금 유태인들을 오리보다 못한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이 낯지들에 대해 나는 나쁘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 어쩔 수가 없어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해외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IMDB 찾아보면 그런데 정작 작, 감독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라고 <laughs> 하시합니다. <laughs> 그냥 여기서는 어, 아무리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어도 낯지는 낯지었다. 그냥 그런 음. 의미로 한 겁니다.라고 일축을 했죠. 너무 말이 안 되네요. 네, 그 설들이 있었어요. 네. 음. 뭐 연합군이 곧올 것이다라는 정보가 숨어 있는 수작기다. 막 그런 설도 있는데 정작 에이. 감독은 그냥 여기 또 분해산 맞습니다.라고 아. 했어요. <laughs> 아참 이게 여기서. 여기가 4분의 3이었군요. 네, 사실은 이 정도 실망감이 아니면 4분의 3을 쓸만한 부분이 없어요. 이 영화는 음흠. 다 이렇게 시종일관한데 밝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요. 음, 해피 구공님께서 독일군 장교들의 파티에서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고 잠든 조슈아를 보면서 귀도가 미소 짓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의 최애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아내를 따라서 간 오페라 극장에서 들었던 오펜발흐의 음악이 있는 걸 보고. 아내가 자, 자고 있는 여자 수용소 쪽으로 턴테이블을 돌려서 노래를 틀어주는 장면도 좋았어요. 음. 하, 그렇죠 이 장면 정말 좋죠. 계속 이세 명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각자 지금 따로 따로 있지만 세 사람은 같이 있다 이런 느낌. 그렇죠. 음. 아 여기서 뭔가 이제 처지가 좀 혼자 괜찮아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하, 이 레싱 박사 장면이 지나면서 이제 이야기는 종집으로 급격히 달려갑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음? 그리고 함다은 님께서 귀도는 수용소에서 웨이터로 일하다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아들을 안고 안개속을 헤맸는데요 그러다가 수많은 유대인의 시체더미를 보죠 이때 아 여기 수용소지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귀도가 유쾌해서좀 잊고 있었거든요. 음흠. 여기서 아들이 볼까봐 뒷걸음질로 가잖아요. 예. 그 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큰 그림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아. 안개로 가려놔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일부러 안개로 가린 거래요. 음. 그래서 그 귀, 그림을 갖다 놓고 연기하는 거안 안 들키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전쟁이 슬슬 끝나가는 때이기도 한데. 네 가볼까요? 예.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어 코쟁스님께서 도라를 찾아다니다 결국 들킨 귀도 독일군과 건물 뒤편으로 향하며 총살을 예감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들 조슈아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놀라지 않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으면서 조슈아를 안심시키는데 여기에서 눈물이 좔좔 났습니다 음, 윙크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우는 장면이 바로 여기죠 음. 사실이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렸대요. 음. 그러니까 이 감독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고 이걸 위해서 앞에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는 그 귀도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아. 이 영화 앞부분에 보시면은 초반부에 예. 조슈아가 태어나고 나서 조슈아 앞에서 되게 막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서점에서 서점에서 예. 어그 할머니가 오기 전에 그 데려, 데려가잖아요. 두 명이 데려가죠. 그때 아들이 조슈아 낳았어 보니까. 다음 돌아보고 굉장히 우스갓 속에 걸어가거든요. 네네. 그게 이 마지막 장면을 살리려고 넣은 장면이에요. 예. 모든 것들은 이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안울 수가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귀도가 네네. 약간 그 창문 위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숨어있다가 아. 서치라이트에 살짝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치 그렇죠. 약간 코믹 만화처럼. 그러니까요. 불빛이 지나가다가그 연출은 좀 뭐였을까? 그건 이제 이, 이 바로 전에 나온 게핫비주님이 보내신 장면도 있어요 예. 도라를 찾으러 가는 장면 네. 거기서 갈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무슨 슬랩스틱 만화처럼 그~ 음. 스포트라이트를 피해서 안 걸리는데 돌아올 때는 합비리면은 이~ 치마 대신에 둘둘 감싸고 있던 이불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지고 예. 스포트라이트에 걸립니다 음. 그래서 어떤, 어떻게든 조슈아 앞에서 웃으면서 죽으러 가는 아빠 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 계획한 장면이라 할수 있죠. 그렇군요. 어떻게든 여기서 귀도는 걸렸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는 에이... 아들.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보니까 보인 게그 아들이 숨어 있는 그철 박스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때 아들을 딱 보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때 뭐라고 할까 표정이 난 이제 널 다시는 못 보겠지 아들아 하는 표정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볼때 볼, 볼때 몰랐어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이죠, 거기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미소가 있죠. 네.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그 마지막 장면에 우스꽝스럽게 걸기 직전에 그 철통을 바라보는. 그 귀도의 얼굴 여러분 보시면 안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참 예. 아, 그때 <laughs> 이게 약간 그 숨죽이면서 보다가도 처음 볼때 처음 볼때아 여기서 어, 여기서 끝인가 이런 그, 느낌이 있죠. 근데 맞아요. 이제 너무나 비정하게 그 독일군이 그냥 총을 들고 뛰어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뭐라도 뭐 어떤 어떤 종류의 마법이라도 좀 그쵸? 대중성을 위해서 해줘 예.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보통 거 약간 만화처럼 그벽 뒤로 갔는데. 팍 하고 독일군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했을 텐데. 이래야 되는데 독일군은 그냥 음. 총을 한방 쏘고 당연하다는 듯이 뛰어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작가 입장에서 보잖아요. 음. 결국 모든 관객이 원했던 건 거기 살아남는 귀도였을 텐데 귀도가 이제 희생하고 돌아와 조슈아 둘만 남는 그 엔딩 때문에 이 영화가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지지 않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끝냈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예. 네네네. 자 그리고요. 어~ 제가 빼먹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비주님께서 종전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음. 이 사실을 안귀도가 조슈아를 철통에 들어가 숨기하고 자기는 여장을 해서 도라를 찾아서 여자 수용소로 향합니다. 음. 수건으로 치마를 만들고 조슈아의 가디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로요. 너무 티나는데 제발 이게 먹혀라 안 들켜라 엄청 응원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도라를 엄청 찾아 헤매죠. 여기서. 그쵸. 아~ 음. 조금 더 잘 여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관객들한테 공통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럴 네. 그럴 그게 없어요. 없어 정신이 없죠. 없, 네. 없죠. 네. 네. 거기다 심지어 한번더 이렇게 독재 관객을 들었다 갔다 합니다. 여기 돌아 있어요. 그랬는데 모르는 돌아가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음,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도리를 찾아서님께서요. 이 부분이 명장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빠 귀도의 말대로 수용소에 아무도 없어졌을 때 조용히 조슈아가 나오는데요. 그때 마침 거짓말처럼 미군의 탱크가 다가옵니다. 음흠. 조슈아는 진짜로 자기가 게임에서 1등을 해서 탱크를 선물 받은 줄 알고 아주 신나하면서 탱크에 탑승하죠. 그리고 결국 엄마인 도라도 만나고요. 음흠. 아빠 귀도까지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엔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진짜 하, 그렇습니다. 완벽한 엔딩이긴 한데 네네네네. 너무 슬프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탱크가 다가오는 장면도 이, 이 감독이 아주 초반부터 예. 이렇게 끝낸다 이렇게 귀도가 죽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낸다라는 걸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가운데 놓고 이 앞을 전부 다 만든 영화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부러 탱크 손에 주고 게임도 전부 다 탱크를 상으로 준다 그러고 전부 다 해놓고 그런 이 식으로 딱 현실이 되니까. 굉장히 감동이 왈칵 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참. 이거 이거 영화 이거, 이거 이거 스토리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영화 네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진짜 치밀하게 엄마 엄청난 어떤 떡밥과 회수가 난무하는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탈정범 네. 모국의 위엄이라고 하시면 <laughs> 예, 탱크 기종 뭐냐고. 아, 근데 이게 제가 탔던 건 이제 M1A1인데 이거는 2 차대전 당시에 실제로 그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기종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 모델 제가 까먹었어요. 좋아하는 기종인데 한 가지 오개트가 있습니다. 뭐요? 이 당시에 이 탱크에 탈거하는 구경의 기관총이 아니에요. 아 어... <laughs> 총기류가 <웃음> 약간 달라요. 거기까지 제가 압니다. 하지만 아하. 그 기종은 제가 까먹었네요. 예 전차도 했기 때문에 네 그죠 그죠자 예. 음. 아무튼. 이 엔딩까지 해가지고 이 영화는 사실 버릴 장면이 없어요. 예술입니다, 예술. 그렇습니다. 이건 예. 모든 장면이 전부 다 눈물을 뽑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정말 잘 만든 영화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어, 함께 했는데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서 최고로 뭐 눈물 버튼 장면 아 한번 뽑아볼까요 네네 후보로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네. 1번 귀도가 독일어 번역하는 척 아들에게 탱크 증정 게임을 설명하는 장면 음. 2번 귀도가 수용소에서 아내를 위해 클래식 오펜바흐를 틀어주는 장면 3번 종전 소식을 들은 귀도가 여장을 한채 도라를 찾아다니는 장면 4번 귀도가 죽으러 가면서도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는 장면 음. 5번 조슈아 앞에 진짜 탱크가 나타나자 조슈아가 행복해하는 장면 음. 근데 이거 어떻게 뽑습니까? 이게 다 사실 뭐그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는 그렇습니다. 예술 작품이라서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뽑기가 좀 그렇긴한데 이제 저는 사실 작가로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4번. 4번 아들 앞에서 걱정시킬까봐 우스꽝스게 럽 걸어가는 장면 여기서 눈물을 쫙 뽑고 5번에서 웃게 하기 위해서 이 영화 만들어졌거든요. 솔직히 음. 말하면 그래서 사실 이 4번, 이 4번 장면을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동의합니다. 완벽히 계획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예 그렇긴한데 저는 이제 또. 좀더 조슈아처럼 어린 마음으로 관객이 됐다고 할까요? 아, 네네네. 예. <laughs> 번 네? 탱크가 나타날 때까지만 해도 네? 혹시 탱크 안에 <웃음> <웃음> 귀도가 아, <laughs> 있지 않을까? 뭐 어, 이런 열렸을 때 해치에서 뗐고. 그렇죠. 거기서 귀도가 아.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 정말 판타지죠. 순진한 관객으로서 네네네네. 그때 물론 성인이었지만 어렸을 면 어, 이게 너무 믿기 힘든 맞아요. 비극적인 모습이니까. 영화 내내 함께 행복었어 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에서 아버지가 죽는다는 건 너무 슬픈 거 아닌가? 그렇죠. 순간의 행복을 주고 이 영화의 네. 가치는 좀 떨어졌겠죠. 너무 너무 참혹한 참상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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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이렇게 끝낼 필요가 있냐? 음. 예. 그래가지고. 저는 탱크 안에서 <laughs> 짜잔 그리고 귀도가 나오는 <laughs> 따다 이러면서 기상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5번이 좀더 슬펐다 <laughs> 아 그렇군요 예. 아 진짜 귀도 없이 끝나는 거구나 기대가 충격되지 예. 않아서 그런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4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4번 귀도가 죽으러 가면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스꽝스런 걸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선정하겠습니다. 네. 자, 배텐 찐의 타운. 오늘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해봤고요. 어,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네. 어, 다음주는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 조커 함께 할 건데요. 어, 오늘 바로 이어서 야근 생록방으로 진행할 거니까 생록방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이종문 작가 고생하셨고요. 아, 또 한참 뒤에 보겠네요. 예, 예. 소득합니다. 야, 꿈꾸세요.